자, 회전을 다 주고 친다면 부드러운 속도로 충분히 걸어치기가 가능한 그런 위치입니다. 아, 좋네요. 네, 성공합니다. 오수정 선수가 개인 투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할 때 사실 뱅크샷이 굉장히 큰 힘이 됐었죠. 네. 아,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. 마지막 세트. 네. 결론은 뭐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. 그렇죠. 자, 9점 경기이기 때문에 두 선수 아주 이거든요. 네. 최대한의 집중. 자. 한번더 뱅크샷. 너무 좋습니다. 원뱅크 걸어치기 하나 더 성공. 그리고 이 LPGA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임정숙, 오수정 선수처럼 남편이 같은 당구 선수인 경우 뱅크샷 그렇죠. 기술 전수가 정말 빠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 종목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네. 남편의 내조, 외조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죠. 그렇습니다. 네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수정 선수는 이 피지컬, 사이클 그렇죠. 선수였기 때문에 투지와 몸을 쓰는 이 능력이 탁월해서 뭐 잠재력으로만 치면 거의 이야 이것도 또아 냈네요. 7점. 그 어느 선수도 잠재력만큼은 오수정 선수를 따라잡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.